반종민 소장이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키워드는 무엇인지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종민 소장님은 오늘 CES 2024 자율주행을 주목하라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연초에는 아마 작년 연말부터 여러 가지 여러 번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CES와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연초에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봐야 된다라는 키워드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반 소장님은 CES에 조금 더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둘 다 관심은 많습니다만 네. 지금은 그 제약바이오 쪽도 좋긴 하지만 자율주행 쪽도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일단 지금 그 CES 2024의 경우에 이제 다음 주부터 개최가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삼성과 LG 등의 그 혁신 제품 기술을 좀 선보인다라고 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현대차와 기아 등도 포함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들이 좀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뭐 현대 모비스도 포함이 되어 있고 네. 현대 쪽에 이제 자회사인 그 포티투닷이라는 그룹도 지금 7개의 사들이 이번에 그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그 CES 2024에 좀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모멘텀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전 세계 모빌리티 분야에 대해서 300여 개의 기업이 CES 2024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 모빌리티라는 것은 결국은 그 다음 산업이 자율주행과도 좀 어느 정도 연관성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주목도가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중심의 그 차량, 그러니까 SDV라고 합니다. 여기 핵심을 통해서 자율주행과 목적 기반 차량 그리고 UAM까지도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향후에는 그 12대 국가 전략 기술을 통해서 그 첨단 모빌리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첨단 모빌리티는 결국은 자율주행 시스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모멘텀도 같이 좀 그 나올 가능성도 두시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CES 2024에서 뭐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뭐 인공지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율주행 쪽에 모멘텀이 존재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반 소장님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말씀해 주신 자율주행 쪽에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그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기업인데 네. 이 동사의 경우에는 레이더 전문 업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모빌리티 레이더도 있고 비모빌리티 레이더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좀 더 그 폭을 넓혀본다면은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드론용 레이더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좀 내년에 올해 모멘텀이 있는 것이 우리 군이 그 무인기 개발을 통해서 양산 가능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동사가 이제 드론용 레이더에 따른 이슈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그 방산 기업인 그 안두릴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두릴의 그 드론용 레이더를 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동사가 그 4D 이미징 레이더를 통해서 올해 하반기 때나 내년 초에 그 GM과 현대차에 좀 이 부분에서 납품을 할 예정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다소는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자율주행에 따른 모멘텀을 받고 추후에 이게 본격적으로 탑재가 된다 한다면 수혜가 좀 상당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추가적으로는 그 생활 물류 서비스 산업법에 대해서도 개정이 지금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드론의 택배와 관련된 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같이 좀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동사의 경우에도 CES 2024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주목은 계속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올해 그 작년 11월부터 추세가 전향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지금 13,800원 구간에서 15,600원 구간을 돌파를 했고요. 그 위에서 지금 상단의 추세 흐름들을 계속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 22,000원에서 25,000원대까지는 그 저항 구간으로 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더 남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급상승을 해서 그
22,500원을 그 이상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 거래량이 크게 터져준다면 그때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 한 종목 더 살펴볼까요? 예, 두 번째 기업은 마음 AI라는 기업인데요. 마음 AI. 이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 그 자율주행과 이런 쪽에 연관점을 두기보다는 향후에 좀 미래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AI 서비스 업체이긴 한데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동사의 시뮬레이션 기반한 이제 워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워브가 그 변경된 규정을 언어로 그 자체로 이해를 해서 새 규정을 반영한 운행을 할 수 있다 합니다. 결국은 네. 여기에 대해서는 자율주행과 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관심을 이 동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차 그룹의 그 자율주행 자회사인 그 포티투닷이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워브에 대한 관심도를 통해서 포티투닷에 따른 이슈가 가치 부각돼서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작년에 그 대기업들이 신사옥에 좀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본 계약이든 MOU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주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앞으로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계속 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특이점이 있다 한다면은 그 마음 AI 신사업 근처에 포티투닷이 입주하려는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전에 좀 이러한 내용들이 나온 만큼 CES에 참여하는 기업 중에 포티투닷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관성을 계속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사업인 워브의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이제 포함이 되지만은 네. 동시에 이제 키오스크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올해에 대해서 매출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현재 구간이 좀 중요한 구간인데 24,400원에서 27,200원 사이에 지금 그 지지 구간을 좀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 주가가 27,500원 이상 안착을 했을 경우에는 위에 지금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3만 원까지도 지금 바라보고 접근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3만 원을 돌파를 한다 하면 3만 3천 원까지도 접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 AI까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을 살펴볼 두 종목을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자율주행을 주목해보자 CES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키워드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함께 알려드렸죠. 김시은 팀장님은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보십니까? 네, 저는 좀 아직 덜 오른 쪽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네. 의견 자체는 반 소장님과 비슷합니다. CES라는 이벤트가 다가올수록 아직까지 덜 오른 섹터를 보는 것이 조금 더 편안한 선택지가 될 수가 있다. 물론 CES로 봤을 때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습니다만 관련했을 때 작년 11월부터 먼저 주가가 반영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CES 이벤트가 다가왔을 때 관련 기대감을 가지고 먼저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크게 주목받지 않은 자율주행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관련해서도 자율주행 쪽에서 네.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퓨런티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퓨런티어.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박스권 내에서 좀 움직이고 있고 아직까지 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하지만 관련했을 때 자율주행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특히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퓨런티어라는 기업을 좀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매출 비중으로 따지면 핸드폰 카메라에 대한 매출 비중이 크지만 성장 동력으로 전장용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 거기다가 더해서 자율주행 레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카메라 탑재 개수가 증가합니다. 이 뜻은 Q단에서의 성장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DAS 탑재가 의무화가 되면서 결국은 센서도 탑재가 필수화가 된다. 결국 이것 또한 Q 쪽에서의 성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레벨의 증가를 하고 있는데 화소 자체도
큰 네. 폭의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뜻은 제품의 퀄리티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핏단에서도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결국 Q와 핏단에서의 상승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매출 쪽에서의 기대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더해서 퓨런티어 같은 경우 고객사로 봤을 때 테슬라도 있고 논 테슬라도 네. 있기 때문에 결국 자율주행 쪽으로 나아갈수록 이 기업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퓨런티어라는 기업은 박스권 내에 있지만 계속 주목을 해볼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퓨런티어까지 자율주행 관련해서 CES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 이슈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다음 주에 CES 시작하기 전에 한번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